이 통사들이 저렴한 휴대폰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존 저가 요금제 사업자인 알뜰폰 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것 같은데요. 역설적이게도 알뜰폰 업계가 보편 요금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대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망 도매 대가 인하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. 망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더 싸고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 이 통사들과 견줄 만한 경쟁자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위기에 빠진 알뜰폰 사업자들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. 어제 열린 한국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. 또 협회를 박차고 나갔던 업계 1위 CJ헬로가 탈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. 이와 동시에 업계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이 통사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. 하지만 보편요금제를 찬성하되 조건이 있습니다.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이 통사에 내는 통신망 비용, 즉망 도매 대가를 인하해달라는 겁니다. 알뜰폰 협회는 망 도매 대가 인하를 위해 내부에 비상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. 망 도매 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 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.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망 도매 대가를 10%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막상 작년 11월 최종 합의안은 7.2%포인트 인하에 그쳤습니다. 이마저도 속을 들여다보면 망 도매 대가 인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뜰폰 업계는 주장합니다. 협회는 망 도매 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. 망 도매 대가를 인하해서 알뜰폰 업계가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으면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란 겁니다. 망 도매 대가가 낮아짐으로써 알뜰폰 업계가 아주 저렴한 요금제들이 계속 내려왔어요. 알뜰폰이 확 낮아지니까 이 통사들이 이러다가 고객들 다 뺏기겠다. 긴장감이 생기니까 이 통사들이 다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아래를 확 내리니까 위에도 따라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. 실제로 일본에서는 알뜰폰 업계가 성장하면서 알뜰폰에 가입자를 뺏긴 이 통사 KDDI가 최근 최대 20% 요금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. 정부와 이 통업계 간 지지부진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보편 요금제 논의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.